그러면은 일단 엘키 씨가 솔로곡을 냈었죠? 네. 네. 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솔로곡 어떤 노래인지 엘키 씨가 직접 네, 소개 좀 해주시죠. I Dream은요. 그냥 행복을 알려주고 싶은 노래. 그냥 이 노래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아, 행복을 전도하는. 네. 행복 전도사. 엘키 씨의 I Dream이요. 직접 그러면은 곡을. 네, 곡이랑 가사도 제가 썼어요. 아, 작사 작곡까지 직접. 네, 혹시 엘키 씨 맞춰서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타고 괜찮은 척 견뎌내고 마음속으로 눈물만 흘렸었죠. I dream 좋은 날 내게 올 거야. I dream 봄은 오니까 계속해서 자작곡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면 저희 멤버들한테도 노래. 네. 멤버들에게 명곡 만들어주셔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은 씨도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네. 어머! 이 커버곡, 이 지금 듣고 계신 커버곡이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저랑 후이 오빠, 펜타곤 후이 오빠. 아, 네네.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반응 좋을지 몰랐는데, 한국 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국 발라드 잘 부르지 몰랐대요. 그래서 좀,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이분을 부르시면서요? 네. 아, 윤종신 존, 존니의 닭가인 민서의 조화. 네, 이제 커버곡을 이제 두 분이서 함께 하셨고. 네. 혹시 한 소절 간단하게. 개 예쁘다면서 그 모습은 그 가장 좋아해. 너무 날 사랑해줘. 아팠던 날 알면서도 좋아진 그 사람 솔직히 너무나 고마워. 나도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솔직히 네. 아, 두 분의 노래 실력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